누구예요? 이거 왕 하신 분 누구예요? 혹시 선물 없어요? 선물? 예? 예? 밤새도록 하시는 분이야? 야, 밤새도록 하도 내가 나왔는데 함성을 주시잖아. 난 저런 분이 소중하다고. 선물. 선물이 없는데. 야, 날라가. 그래, 돈으로 줘봐, 야. 돈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1,000원.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지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장윤정이요? 금잔디요? 이렇게 박수 주시고 함성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달래냐, 뭐를 달래냐. 이 박수가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지 알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 더 좋은 게 박수를 많이 치시면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더 좋은 게 뭐냐? 아가씨 돌아가는 거. 어? 박수 잘 치는데 어떻게 아가씨로 돌아갈까? 박수 많이 쳐봐. 늘어졌던 가슴도 짤딱 달라고 다 아가씨로 돌아가. 진짜로 이게 아가씨로 돌아가는 게 별거 없어. 그냥. 그리고 뭐보다도 엄마 아빠들 지금 아가씨로 돌아가면 뭐 할게요? 그치? 누가 달라고 하는 사람 누우면 돼. 그치? 그러니까 박수 많이 치면 50견 60견 쑤시고 아픈 거 싹 없어져. 진짜로 진짜로 믿어야 돼. 이 의식병이 있으면 한없이 의식병이 생기면 안 좋아. 그러니까 박수 많이 치면 뭐 이렇게 박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박수 많이 치면 60견 쓰시견 아픈 거 싹 없어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늘어졌던 젖가슴도 올라붙고 얼마나 1석 2조 3조 4조 5조 6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시면 좋아요. 그치요? 어머나 세상에 2016년도 엊그저께 뭐 새해니 어쩌니 떠들벅적 했는데 벌써 가을이 이제 다가오나 봅니다. 그치요? 그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 너무 좋지요? 요즘엔 기분 참 좋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햇볕이 따갑다고 뭐라고 할게 아니요. 그래야지 저기 과수원이 어디 뭐 그냥 벼도 탱글탱글 잃어가고 사과도 탱글탱글 익어가고 그러겠지요. 그래야지 여기 우리 상계동에 우리 중앙시장에서 또 멋지게 맛있게 우리 과일이랄지 굉장히 신선한 품목들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뭐 재래시장이라고 소문이 입소문이 자자해요. 우리 중앙시장 맞죠? 뭐 입소문이 시장만 크다고 다요. 그저 물건이 싸고 싱싱하고 최고의 진절 서비스 정말 여러분들 삶조차도 윤택하게 만들면 그게 시장이 최고인거죠. 그쵸? 우리 명품 중앙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고 여기에 고객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맞아서 우리 상인에서 또 멋지게 우리 고객 여러분들에게 모셔놓고 또 이렇게 한가위 큰 잔치를 또 벌여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품질들을 저렴하게 뭐 추석 명절 되면 우리 주부님도 굉장히 걱정 고민이 많아요. 물가 상승이다 뭐다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중앙시장에서만큼은 우리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정말로 걱정 없는 한가위를 한번 보내드려보자 해서 아주 최고의 만발의 준비를 우리 상인 사장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 모셔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상인 사장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자 이제 각설이 공연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각설이 공연이 뭐 별거 있나 그쵸? 옛날에 각설이 공연은 쉬고 박수가 없네. 이렇게 뭐 딴 데는 박수 주던데 아직 여기는 박수가 도착을 안 했나 보다. 얘. 시작이요? 그렇지. 이렇게 박수를 너 잘한다 네가 최고다. 최고는 한림왕정 최고다. 진짜 최고예요. 그쵸?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는 최고인거지. 그쵸? 대신에 여러분들 또 재밌게 또 건강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셔드릴게. 어머니 잠깐만 앉아서 놀다 가셔요. 그 뒤로 그렇게 삐껌삐껌 쳐다보고 가다가 앞에 가서 전부 대부터 치면 큰일 난다. 앞에 잘못 그럼 나도 무대로 올라갈까? 우리 거지들은 저런 무대보다 이제 땅바닥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저 무대 이렇게 이쁘게 또 꾸며놨으니까 나도 폼나게 무대로 한번 올라가는데 무대 올라갈 때 박수소리가 얼마나 큰가 봐서 박수소리가 제일 크고 함성이 제일 크다. 근데 선물 그냥 날라갈게. 나 무대로 올라가는 아유 고맙습니다. 야 높은 자리가 공기도 좋고 하네. 그치?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뭐 우리네 삶이 별거 아니잖아요. 사는 거 별거 있더냐. 요렇게 즐겁게 재밌게 살면 그만인 것을 노래도 이미 남아있어요. 그쵸? 어떻게 사는 것까지 노래가 다 가르쳐줬어. 100세 인생 있죠? 100세까지 사는 법을 다 가르쳐주는 60세의 저 세상에다 날 데리러 올라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70세의 날 데리러 올라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80대의 날 데리러 올라 아직은 고장이 안 나서 못 간다. 막 이러고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쵸? 노래 가사만 잘 봐도 정말 우리네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네 인생 별거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낙엽에 맺힌 이슬과도 같아요. 낙엽에 맺혔어요. 이슬이 맺혔을 땐 아름답지만 요것이 뚝 떨어지면 우리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쵸? 저 산창 조목은 명년 춘삼월이면 다시 피어. 그것만은 우리네 인생을 한 번 하는 것만이네. 그래서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멋지고 폼나게, 멋지고 폼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뭐 젊다고 기대 등등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이 드시면 드신 대로 우리의 삶,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익어가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도 좋은 삶을 누리시다가 멋지게 익어가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한가위 축제를 또 여러분들 펼쳐서 여러분들 기분마저도 좋게 만드는 곳이, 자, 오늘 하루 즐기십사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노래, 지지배가 첫 스타트하려면 노래부터 시작해야 되네. 예. 세워라 가지 말아라 청춘아 가지 말아라. 자, 세워라 청춘아 있어요. 저기 메들리 말고 그 엘프를 주세요. 세워라 청춘아. 조금 뒤집고 3번으로 해서 좀 빨리 주세요. 박수 주시면 선물이 날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기 실장님 선물은 없이요? 저기 박수? 선물은 없이요? 저 수세미라도 없이요? 준비 좀 해봐. 그런 준비. 그래야지 나도 주는 맛이고 받는 즐거움 있는 거지. 그치요? 내가 원래 이런 년이네. 자, 세워라 청춘아 합니다. 근데 앞에 계신 분은 늘 박수 잘 쳐요. 뒤에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뒤에 계신 분.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박수 소리가 이렇게 커야 저도 즐겁습니다. 자, 세워라 청춘아 갑니다. 자, 경례. 힘없이 살아온 인생 그런데요 밀려가고 사랑도 세상도 못다
그죠? 가수 뭐 멋있게 가수들은 이렇게 춤도 안 춰. 그분들은 이렇게 서서 그냥 이쁘게 고상하게 이렇게 놀다 가지. 근데 품바들이 품바들이 이렇게 해봐라 재미없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벌리고 분위기 좋고 느낌 오냐 준비 뒤하냐 뒤하냐 이런 모션도 취하고 그러는 거지. 그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박수 주시면 정말로 내 즐거움은 누가 찾는다? 내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재밌고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들어갈까 즐겁게 해줘도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고 열리지가 않은 건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맞죠? 그 내 즐거움은 내가 찾으시고 이렇게 하루 즐겁게 박수 주시다 놀이 시작하시면 돼요. 요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 어르시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나 아도지는 못토리라 말아. 나는 영년 춘삼월이면 다시 불려오고 엄마는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기는 어려워라. 얼씨구나 좋다